안녕하세요, 블라라입니다. 이번에는 아즈텐 릴리 그리는 방법 설명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꽃잎 부분부터 그려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색연필이 지나가면 손에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밑부분부터 그리면 이렇게 해서 색연필이 자꾸 여기에 묻고 여기에 묻은 색연필이 또 종이에 묻어서 조금 그런 점이 싫어서 저는 위에 부분부터 그리는 편이에요. 순서로 매기자면 1, 2, 3, 4, 5, 6, 7 이런 순서로 그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빛이 위에서 오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윗부분이 밝기 때문에 윗부분 이렇게 밝게 표현해 주시고 중간 톤 있고 어두운 부분은 붉은기 있는 브라운색이나 갈색 등을 사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꽃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가운데로 모일수록 조금 진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 아즈텍 릴리 역시나 그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꽃이 가다가 뒤집히면서 뒷면이 보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오른쪽도 가다가 뒤집혀서 뒷면이 보이죠? 왼쪽과 오른쪽 꽃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묘사를 해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꽃잎을 표현하실 때는 일단은 베이스 색을 깔고, 그 다음에 결 방향대로 묘사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가운데는 연두색으로 그렸는데요. 색상 자체가 그렇게 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흐리게만 이렇게 연출을 해주었어요. 자, 그리고 꽃대 부분을 보시면 올리브 그린 색깔과 그리고 여기 밝은 부분에 썼던 인디언 핑크 정도의 색인 것 같은데요. 그 색을 둘을 적절히 믹스해서 이렇게 꽃대를 그려주었습니다. 자, 눈을 흐릿하게 뜨고 보시면 이렇게 진한 부분이 가운데에 몰려 있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그림이 잘 그려졌나 아닌가 할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일단은 눈을 흐릿하게 뜨세요. 그러면 내가 묘사했던 부분은 잘안 보이게 되고 전체적인 톤이 먼저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즈텍 릴리 그리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